올리덕님도 이제 비트 작업하시는 걸로 하긴 하는데 네. 저는 그냥 한 500만 원이라고 네. 비트당.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아, 이거는 내가 그 인스타 이 라이브 말하고 한 거지. 그게 아니고 그냥 이제 그거는 인스타 라이브에서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그 장난으로 이제 네. 아 이거 내가 비트인데 하고 누가 오 사람들이 막 좋은데요 막 그래 500만 원 내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한 거고 비싸네. 아 사실 잘 자주 만들고 그런 게 아니고 저 그냥 취미 진짜. 근데 아 취미도 저, 아니고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똑같은 거예요. 형 말대로 이제 하루 일과가 저는 뭐 다른 일을 이제 하는 건 아니니까 노래 틀거나 뭐 노래를 듣거나 노래를 만들거나 유튜브 보거나. 나도 이게 달아서 게임도 안 하거든. 네. 게임도 잘 못해가지고 게임 하면은 게임을 못하는 나 자신이 싫어서 안 해. 게임을 아, 그런 거 화가 나가지고 안 해. 화가 나기 싫어서 게임하다가 내가 잘 못하면 그 못하고 확실히 마우스 던져버리고 약간 좀 그런 게 올라오니까 그런 거 그렇지 않기 위해서 게임을 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악 듣고 만들고 뭐 이런 것만 하는데 거의 이제 듣는 게 더 이제 많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작업실에 있으면 또 장비들이 있으니까 맞아. 와 듣다 보면 형 말대로 똑같이 그냥 나 이런 거 만들어 봐야지 하다가 근데 여의치 않으면 또 갖다 버리고 약간 하루 그냥 루틴이 그냥 그 정신병 걸리지 정신병 걸리지 다 똑같잖아요. 맞아. 나는 그 음악을 한다는 그게 갑자기 얘가 하는 얘기를 듣고 생각난 건데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음악을 일단 들으면 음악을 다 한다고 생각해. 그치 하는 거지. 왜냐면 이제 나는 음악을 들으면 내가 정말 내가 듣던 것만큼 좋은 음악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노래를 틀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냥 음악 뭐 이렇게 프로듀서나 래퍼가 아닌 사람들도 뭔가 그렇죠.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을 느끼잖아요. 뭐 그렇죠. 영감을 받잖아. 뭐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아니면 그냥 뭐 더 뭐 그렇죠. 오늘 우울한 뭐 그런 걸 하고 싶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음악을 하는 것 같아요. 음악을 그것 때문에 이런 이제 생태계가 생기는 거지. 이제 그렇죠. 듣는 사람, 뭐 사는 사람, 파는 그렇죠. 사람 그걸로. 그걸로 또 이제 어떤 뭐 스폰서 뭐 어디 잡지에서 누구 불러가지고 그걸로 또 그걸로 일이 생기고 그렇지. 일이 생겼잖아. 작가님이 우리 같은 사람 섭외해서 이런 컨텐츠도 만들고 이렇게 음악이 짱이다. 뉴 데일리 오케이 뉴 데일리 결론은 음악이 짱이다. 결국은 음악이든 뭐 어떤 영상이건 뭐 맞아. 글이건 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이제 우리 생태계가 돌아가는 거죠. 사람도 사는 오케이 뭐야 이게 아 저 환경 문제에 네.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그 저 말을 왜 나왔냐면 JTBC에서 그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가끔씩 이제 찾아보는 건 아니고 보다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냥 뭐 환경이랑 상관없고 저는 약간 이제 그런 거 그냥 뭔가 진지한 거 막 강의 같은 거 보는 거 생각보다 재밌어가지고 보는데 근데 책은 또 잘 안 봐. 근데 이제 듣는 걸 좋아해요. 그냥 이제 음악 듣듯이 얘기 듣는 거, 말하는 거 이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보는데 인문학 막 이런 거 강의 같은 거 TV에서 해주면 보잖아요. 이렇게 생각 없이 이렇게 보다가 어떤 교수님이 나와서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뭐 이거 너무 가는데 해도 돼? 가득한데? 아무튼 네, 그러니까 네. 너무 가는데 옛날에 차가 있기 전에 마차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마차가 있으면 말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말밥을 주는 사람이 있고 마차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바퀴가 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끄는 사람이 있고 마차를 타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차가 딱 나오는 순간 그 생태계가 다 파괴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그 방송에서 해주셨는데 그런 것처럼 뭐 이것도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많이 하는 이유가 요새 유튜브 하는 사람도 네. 있고 그 맥랩시 그런 분들도 유튜브 막 히플라디오 하고 막 컨텐츠를 이것저것 만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다들. 네. 이거 살리려고 하는 거지. 형도 뭐 인스타그램에 개하고 200만 원 시계 사고 그것도 그러려고 하는 거지. 이게 돌아가게 하려고 그걸로 이게 모두가 돌아가는 거지. 이게 뭐 환경까지 환경도 뭐 이제 연관치면 다 비슷해. 결국 다 비슷해. 모든 일 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생태계란 표현을 쓴 거지. 제가 뭐 환경 뭐 그린벨트 뭐 이런 거 관심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환경은 소중하다. 오케이. 자연은 소중하다. 오케이. 결국은 자연이다.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자연. 먹고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담배 피우고 싶네.